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원래도 이렇게 멋있어요. K7 프리미어.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전 계약에 2.5 엔진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RMDPS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2.5 엔진 포함됩니다. 그리고 RMDPS 들어갑니다. 범퍼 턴시그널 LED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간주행 등 2웨이로 하지 왜 다운그레이드 했을까요? 아, 그게 2웨이가 꼭 업그레이드는 아니죠. LED가 아래에 있는 게 LED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꼭 2웨이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아래로 내렸냐 했더니 아래로 내려야 램프를 더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미인이 밖에서 보고 계세요. 한번 찍어주세요. 구미등이 점선이던데 실제 사진이 궁금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길이가 5m 육박하던데 느낌은요 굉장히 날씬해 보입니다. 2.5L, 3.0L 가솔린 차이 부탁드립니다. 3.0은 6기통, 2.5는 4기통이고 그리고 3.0은 GDI, 2.5는 GDI의 포트 분사까지 합친 엔진입니다. 안개등은 약간 포드 퓨전 느낌이 난다고요? 예? 르반떼 느낌이 나요. 예, 르반떼 느낌 납니다. 르반떼에 베꼈나? 네, 아무튼 실내 무드등이 어디 켜지는지 궁금합니다. 실내 무드등이 어디 켜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에 실내 무드등이 이렇게 램프가 쭉 지나가고요, 옆으로 이 아래쪽으로 램프가 하나씩 이렇게 램프가 선 세 개가 들어가는데요, 예쁘고 얇아요. 보통 반사형으로 하게 되는데 이건 직접식으로 램프를 지금 집어넣어 놨습니다. 전 모델이 나아요. 저게 뭐야, 하단 크롬 혐오스러워. 그릴은 덤프트럭 사이즈네. 덤프트럭 사이즈 그래. 저 마크 언제 바꿀지 궁금하네요. 아마 당분간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는 더 예뻐진 것 같은데 역시 기아 마크가 안 예쁘네요.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기아 마크가 좀 더 작은 차로 보이게 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차는 기다릴수록 더 좋은 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전 모델과 신 모델 디자인 비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디님이 잘 인서트 넣어주실 거죠? 전면 라이트 사고가 전부 전조등인가요? 네, 전부 전조등입니다. 실물 사진으로는 BMW 느낌이 많이 사라졌네요.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플랫폼 변경 없이 전장만 늘린 건가요? 네, 플랫폼 변경 없었습니다. 역시 디자인 기아, BMW 개인적으로는 더 예뻐 보입니다. 하단부로 내려간 디시등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K5 오너인데 다음 차는 K분이, 케븐이라고 하나요? K7은? 케븐이네요. LPI 차량 언제 나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계약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는 크렐만 들어가나요? 아니요, 크렐이 옵션입니다. 하이브리드 내부 모습 보여주세요. 하이브리드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직사는 또 괜찮아 보이네요. 내부 인테리어 소재 퀄리티가 어떤가요? 인테리어 소재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좋죠? 나쁜 점도 찾아보죠. 요 부분 좀 나쁜 것 같아요. 요 부분은 되게 좋은데, 요 부분은 엄청 좋잖아요 지금, 그죠? 요 부분은 다 되게 고급스러운데 요 부분은 조금 약간 우레탄 느낌. 요 윗부분은 우레탄 느낌으로 하는 이유가 있긴 해요. 여기서 뭐 비가 오거나 오염되거나 이러기 쉬우니까 이건 약간 우레탄으로 하고 밑을 가죽으로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긴 합니다. 손이 닿는 건 여기거든요. 여긴 손이 안 닿잖아요. 실내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넓어요.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제가 머리가 닿지 않는다는 건 정말 넓다는 뜻이죠. K7 2.5 엔진도 2.4 모델과 같이 저공해 3종 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받아봐야 하는 거죠. 실내 색상 어느 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 브라운이 마음에 듭니다. 브라운 카멜색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전 모델 대비 확실히 개선되었다는 점, 엔진이 개선됐습니다. 2.4L GDI보다 2.5L 이번에 세타3가 정말 많이 개선된 거고요. 디자인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K7 그랜저 중에 무엇을 고르실까요? 현재는 K7입니다. 이거는 그냥 답을 드릴 수 있어요. 현재는 K7. 그랜저는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의 그랜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K7과 그랜저를 비교한다는 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K7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아이오닉 같다고요? 영상 오늘 올리시겠죠? 오늘 영상 올리실 거죠? 알겠습니다. 얼마인가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2600 몇십만 원짜리 렌터카부터 3800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트렁크 크기가 궁금합니다. 골프백 4개가 들어가는지. 4개가 들어가고 보스턴백도 4개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앞모습이 K5처럼 보인다고요? 좀 이상한데요? 과한에, 네 이런, 저게 뭐야? 과한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조수석에 컴포스트 시트 있나요? 컴포트 시트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랜저는 무중력 시트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탁 해서 딱 기울어지는 거. 그 기능은 없습니다. K7 룸미러도 소나타처럼 예쁘게 변했나요? 아니요. 룸미러 하이패스로 후지게 여전히 있습니다. 전자식 기어인가요? 네, 전자식 기어가 옵션입니다. 기계식 기어도 있어요. 8단 자동 변속기는 전차종에 다 들어가고요. 자,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 외의 것들 아마 영상 보시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실 것 같습니다. 80개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려봤어요. 감사합니다. 80개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려봤어요. 예. 뭐야? 이렇게 끝이에요? 아, 이거 조금 아쉬운데? 왜냐면 이거 올렸을 때는 질문이 80개였는데 지금 질문이 270개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 K7에 이렇게들 관심이 많으셨나요? 어쨌든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미처 못한 거 애프터 서비스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7 뒤에 램프 점선이 절취선이래. 절취선. 재밌다. 진짜 기발한 것들 많네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떤가요?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뭐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꽤 흥미로운 선입니다. 그 단면을 잘 보면요. 이렇게 그냥 점선이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여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독창적이고 아마 이런 차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보통은 램프가 여기 하나 있고 끊기고 또 램프가 있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쭉 이어진 느낌이라서 아주 겉에서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송재환님, 와 디자인 미쳤다. 역시 디자인 맛집. 캬 해주셨네요. 캬.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현대적으로 어쩌면 삼각대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날카로움을 갖고 있는 자동차로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삼각대하면 좀 나쁜 의미인가요? 소나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에 저희 영상이 있으니까요. 여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조금 더, 아 이쪽이구나. 이쪽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 아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K7도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데스 BTCUSD님은 뭔가 이분은 뭐 비트코인 열심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분은 방금 계약하고 왔습니다. 3.0 파노라마 빼고 풀옵션으로요. 이렇게 답글 남겨주셨어요. 비트코인 많이 올랐죠? 네. 아, 용자세요. 겨울바다님은 다른 채널은 올라왔는데 김형네는 아직 올라왔네요. 아, 김형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올려주세요. 아, 죄송했습니다. 저희 일손도 그렇지만 컴퓨터도 너무 후져서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좋은 컴퓨터를 주문했습니다. iMac Pro. 그래요. 도롱님께서 네, 방향지 시등 나가면 범퍼 내려야 해 크크크크 하셨는데 LED 램프잖아요. 방향지 시등 안 나갑니다. 보통 LED 램프 집에서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0년 갑니다. 10년 동안 가기 때문에 게다가 또 자동차는 하루에 사용할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벌브 타입이 아니어서 사고 나지 않는 이상 교체할 일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차피 범퍼 내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LED 램프는 이제 더 이상은 교체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 필요는 없다 겁니다. 박종배님, 세타3가 배기량이 증가했음에도 마력수가 낮아진 건 내구성에 자신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배기량 0.1L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8마력 증가했죠. 사실상 증가했는데 토크도 조금이지만 증가됐고요. 많이 증가하지 않은 거 뭐 꼭 마력수를 높이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연비가 아마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공회전에서 약간 정숙성이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이 신형 세타 엔진, 세타3 엔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갖고 한번 쭉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에아부지님이 소나타에는 주차 시 출차 기능 없습니다. 네, 주차 시 출차, 입차 없습니다. 정도현님, 김태훈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LPI에 도넛 탱크 들어가나요? 도넛 탱크 안 들어갑니다. 뭐 다른 분들이 잘못 멘트를 해서 다른 채널에 나간 게 있는 것 같은데 도넛 탱크로 하면 용량이 많이 작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못 넣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대차 소나타 같은 경우는 용량이 그렇게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 게 보통 85리터 탱크인데 소나타는 64리터 탱크가 들어갔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사실 조금 작아진 건 맞지만 예전에는 탱크 사이즈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충전 용량으로 표기래요. 80%에서 85%만 충전하잖아요. 그러니까 80리터 탱크면 64리터를 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80리터 정도 내외 정도 되는 탱크 사이즈입니다. 근데 현대차 소나타가 그러니까 80리터로 꽤 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 바닥이 높아집니다. 이것도 여기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저희가 LPI 소나타를 시승했는데 바닥면이 그냥 소나타보다 많이 높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트렁크 용량이 깊이를 줄이느냐 높이를 높이느냐 높이를 줄이느냐 요건데요. K7은 원래부터가 높이가 좀 얕고 깊은 트렁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을 줄이는 편이 바닥면을 높이는 것보다 좀 더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입을 안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노아님, 뒷좌석 폴딩이 되나요? 안 됩니다. 파나소닉님, 저속에서는 MPI, 고속에서 GDI 이게 가능한 건가요? 느낌에는 고장 이슈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GDI 저속에서 그러니까 공회전일 때 MPI를 쓰고요. MPI는 좋은 점이 이 스월링이 굉장히 잘 일어나잖아요. 공기에 다 믹스가 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GDI의 문제는 GDI는 공기를 압축시킨 다음에 기름을 넣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기름이 다 퍼져나가기 전에 불꽃이 붙는 겁니다. 기름이 퍼져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불꽃이 붙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는 리치하고 여기는 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리치하고 린하다는 건 그러니까 그 흥건한 부분, 그 연료가 많이 있는 농후한 부분이 있고 이쪽으로는 연료가 다 뿜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게 연료가 완전히 다 믹스가 되지 않고 일부분에 좀 흥건하고 일부분은 좀 부족해.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은 탄소와 제대로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CO2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거기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낙스와 산소가 그냥 결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한번 나중에 하겠습니다. 진짜로 GDI에 대해서 쉽게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MPI, GDI 같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사실 도요타는 1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GDI보다 MPI, GDI 같이 있는 게 내구성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브라이언 킴님, 2.5 엔진이 무상보증 무제한인가요? 그럴 리가요. 지금 세타 엔진은 무상보증 무제한을 해주고 있는데 약간 엔진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2.5 엔진은 그럴 일이 없어요. 안영준님, 시승행사는 언제 하나요? 27일입니다. 엠바고로 그 이후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은희님, 2.5리터 6기통인가요? 아닙니다. 4기통이죠. 앞유리, 앞좌석 유리 이중접합인가요? 양쪽 유리가 이중접합으로 방음이 되나요? 이화종님 말씀해주셨는데 앞좌석은 물론이고 뒷좌석까지 이중접합 차압유리입니다. 놀랍죠? 장군땅님, 앰비언트 소나타처럼 뒤에 놓으면 켜진 줄도 모를 정도인가요? 아,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어둡죠. 소나타 특히나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사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라이트를 반사형으로 안 하고 앞에 바로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어둡긴 해요. 그런데 같은 광량이더라도 어쨌든 직접식이니까 조금 더 밝아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소나타가 뒤에 놓으면 어둡고 피해 놓으면 좀 더 밝아지나요? 그런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죠. 유람님, 현대차는 기가스틸을 안 쓰죠? 아, 그럴 리가요. 모든 자동차 메이커가 다 씁니다. 핫스탬핑 쓰지 않는 회사는 없습니다. 김민기님, 뒷좌석 통풍 시트 있나요? 없습니다. 위에스님, 3.3 대신 3.5 나온다는데 아, 그건 아니고요. 3.5리터는 수출용입니다. 기린이님, G80급으로 커 보이나요? 네, 실제로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G80보다 더 큰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후륜구동 같은 경우는 보닛 라인이 굉장히 길잖아요. 길게 뻗어져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G80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닛이 길고 실내 공간이 좀 좁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사실 이전 모델에 비해서 한 2cm 길어졌는데 대부분은 범퍼의 디자인이 좀 바뀌어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장우림님, K7 타면 옆에 여성분 태울 수 있나요? 차를 사야지 여성분을 태울 수 있긴 한데요. 모든 K7 오너가 여성분을 태우는 건 아닙니다. 안 생겨요. 아, 진영하님,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수석 앞에만 있나요? 생뚱맞네. 예, 그렇습니다. 약간 조수석 앞에 그리고 옆에. 사실 조수석에서만 앰비언트 라이트 보면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약간 생뚱맞은 위치에만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 서먼 기능, 원격 주차 보조 기능 없나요? 예, 없습니다. 96개월 할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한다고 합니다. 기아차가 그 최종적으로 끝까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했는데요. 그리고 프린트까지 됐는데 그 프린트된 거를 사실 영업사원한테 배포할 때 그 프린트 내용을 지우고 배포했다고 합니다. 96개월 할부는 안 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도 그걸 그대로 받아다가 여러분들께 드려서 잘못된 정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지금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드렸는데요. 저희 동영상이
인기 검색어, 인기 동영상에도 간단하게 올라오기도 했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K7의 인기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K7, 그랜저 그리고 그 외의 차들도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쟁 결과가 모든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자동차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하셨나요? 구독 해주셔야 되는데.